여러분, 오늘 가볼 집은 송탄 부대찌개 맛집 김내집입니다.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음식이 나왔는데 단촐하게 김치와 그 부대찌개 이렇게만 나오네요. 그리고 이게 끓어서 넘칠 때까지 뚜껑 열거나 불을 끄지 않는 게 더 맛있게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. 적당히 끓으면 이모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여기다 마늘을 올리시고, 아, 편하게 하세요, 편하게 하세요. 네, 마늘 올리시고 마늘 좀 늦게 넣어주시는 거예요. 조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저희 해장으로 한 번씩 좀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부대찌개도 한 번씩 먹거든요. 아, 내가 봤을 때 저장은 존나 많아요. 국물은 칼칼하고 좀 진해요. 맞아. 이게 지금 밥에다가 말듯 비비드 비빈 것도 아니고 만 것도 아닌 딱 중간 느낌을 가지고 비볐다기 보기엔 조금 걸쭉하게 해가지고 국물 그렇게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. 국물이나 요게 안에 재료나 이런 것도 푸짐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. 아무래도 햄이랑 이런 기본 자체가 짭짤한 게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치도 그렇고 그냥 드시기 조금 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밥이랑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딱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짠 게 막 와 짜 죽겠다 아니 뭐 소태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짭짤하다는 느낌. 화랑에서 좀 더 익은 채소도 육수 좀 더 주세요.
저는 보통 이제 부대찌개 먹을 때 이렇게 비볐다기보다 좀 더 물기가 있게, 근데 또 말았다기보단 좀 더 국물기가 없게 이렇게 해서 좀 자주 먹거든요. 아, 다진 고기 이거. 아, 근데 건더기는 진짜 많이 들어요. 어제 먹은 술이 해장이 되면서 땀이 좀 나오고 있네요. 아. 생각보다 김치는 염도가 좀 되게 적네요. 삼삼한 편입니다. 김치는. 아빠가 나가면 되는 거 이런 거 해당되는 거
아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일단 저는 뭐 짜글이나 뭐 이런 것처럼 국물이 좀 약간 자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짭짤하면서 약간 걸쭉한 느낌의 이 찌개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제 먹은 술 해장도 좀 되고. 아. 근데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좀 나는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육수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끓이시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만 가미해가지고 끓이시거나 요걸 좀 추천을 합니다. 네. 살짝 좀 짭짤한 게 조금 있어요. 근데 많이 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싱겁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. 자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서양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